아 지금 이 육안으로 봐도 신장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네. 저는 고동혁 선수가 약간 킥 카운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예상입니다. 예. 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두 선수 뱉어보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하게 포옹하고 경기 치릅니다. 그렇게 예상 막 뱉다가 나처럼 팔려된다. 네. 안 맞으면 나처럼 선수가 팔려되는 거야. 굉장히 다이나믹한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 펠레 되기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김대현 선수님. 저만 되는 거 너무 억울해요, 네. 정말.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신장 11cm 차이가 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오소독스고요. 자, 앞쪽 로키. 아, 그 거리를 잴 수 있을지. 낮은 로키 시도해봤었던 지영민. 그 이정현 선수가 고동혁 선수에게 그 낮은 로우킥, 카프킥을 시도해서 재미를 봤었거든요. 네. 자, 스탠스 계속 바꿔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어호! 맞아나면서 라이트. 서로 빈틈을 노리죠, 지금. 네. 네. 탐색전. 계속 킥페이크를 주고 있는 고동혁입니다. 야, 킥을 잘 쓰는 선수한테 킥을 내가 찰 수 있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네. 상대한테는 너무 쉽습니다. 자, 지금 로키 나올 때 사실 펀치 맞았습니다, 고동혁. 자, 역시 지영민을 상대로 고동혁 선수가 테이크다운 준비해왔네요. 네. 네. 자, 케이지로 물어주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큰 위기는 아닙니다. 네. 케이지 싸움. 아, 밀어내려고 하는 지영민. 자, 뒷목 잡아주고 있는 지영민인데요. 네. 돌아다와. 오! 네클리치 잡혔죠. 자, 닉킥 시도 하지만 맞진 않았습니다. 네. 땀을 지금 잘 잡았거든요. 네. 근데 네클리치가 확실히 또 밑에 쪽이 비니까 그렇죠. 레슬링 압박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아, 덕거리. 자, 안쪽 다리 걸어주고 있고요. 고동혁. 자, 브레이크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서로 준비하는 거 어느 정도 맛은 봤거든요. 쪽 로키 기준 고동혁 자 펀치 쳤습니다. 주먹이 굉장히 빠르죠. 네. 네. 순식간에 주먹이 한 세네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안쪽 로키 네. 자 펀치 연타 헤드킥 종료. 나래차기. 자 몸이 좀 풀리는 듯한 지영민인데요. 네. 자 펀치 네. 치면서 잠깐 닉해. 사이드로 돌아나는 고동혁입니다. 맞았어요. 라이트 맞았습니다. 라이트. 자, KG 이용해서 플레이해보려던 고동혁이 한 대 맞았습니다. 네.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뛸 때 맞았거든요. 네. 40초 남은 1라운드. 지난 경기부터 니킥 좋았죠. 네. 지영민 선수가 펀치가 늘었거든요. 네. 펀치가 예전에 센트럴 리그 시절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슈퍼맨 펀치 리치가 안 닿았습니다. 네. 앞선 들어가요. 길어요, 길어요. 확실히 길어요. 백스핀 블로우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래차기. 자 다시 케이지 중앙으로. 네 위아래로. 네 위아래로 바디. 10초 전. 바디 웨이크 줬다가 앞면으로 좋았습니다 고동혁. 자 1라운드 시간 얼마 없습니다. 저기서 흐름이 좀 끊어진 게 아쉬워요. 저기서 네. 계속 이어갔으면 고동 선수가 흐름을 가져가는 건데 계속. 네 1라운드 마무리됩니다.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계속 멈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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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현 선수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그런데 좀 과감한 플레이였죠. KG를 받고 펀치를 때리려던 그 도중에 한 대 맞았습니다. 네네네. 네. 생각보다 그 지영민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 센트럴 리그 시절에 비해서 킥은 원래 잘했는데요. 네, 펀치가 약간 빈틈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 때부터 보여준 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라이트가 들어갔던 모습이었고. 자, 테이크다운 시도였는데 넘기지를 못했죠. 네. 잼이 굉장히 멀리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고동혁 선수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컨 아웃. 자, 1라운드 서로 준비했던 것들을 좀 보여주었지만 네. 잘 통하진 않았었습니다. 이 실력이 비슷하면 이 신체 조건을 진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는 부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긴 사람이 딱 잽 탁탁 쳐주면서 펀치 세팅하고 킥 섞어서 원거리에서부터 막 때리고 들어오면은 그거만큼 짜증나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도 그렇죠. 나고요. 네. 자,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1라운드 당황을 했던 고동혁 선수. 자, 그 거리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네. 고동혁. 역시 원거리의 지영민입니다.
자, 서로 페이크 모션을 좀 주고 있고요. 네. 조금 멍그려서 정적인 상태면 네, 고동 선수가 약간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서밍이 좀 네.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괜찮다라고 또 제수를 보여줬었던 지영민. 네. 자, 고동혁 킥이 닿지 않죠. 네, 거리가 안 맞아요. 아, 라이트. 미드킥 나올 때 펀치 카운터였습니다. 지영민. 괜찮다고 표시를 했죠. 네. 아, 둘 다 굉장히 빠르네요. 네, 아, 아빠. 두 다리 움직여서 압박하죠. 지영민 선수. 자, 거리 좀 좁혀졌습니다. 네. 안쪽 로우킥 시도했었던 고동혁. 라이트 왼손. 아, 고동혁 선수가 또 좀 레슬링으로 붙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영민 선수. 자, 니키까지 수비해주고 있는 고동혁. 자, 고동혁 내려갈 수 있을지 레슬링으로. 레슬링으로. 아, 아 돌려놨어요. 아, 하지만 다시 붙습니다. 네. 고동혁. 자, 무에타이 클리치. 네. 네, 브레이크가 됐고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헤드킥. 기습이었죠. 아, 브라질리언 킥. 어, 무릎까지. 자, 막아냈어요. 네, 싱글렉에서 더블렉으로 바꿔잡은 고동혁이죠. 자, 다시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렉 잡았고요, 지금. 거의 테이크다운 대부분 수비가 됐었는데 네, 네. 이번 샷은 바로 일어납니다. 어, 아, 탄력 너무 좋은데요. 네. 넘어뜨렸는데 네. 허리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네, 지영 선수입니다. 자, 1분 10여 초 남아있는 2라운드입니다. 계속 앞손 흔들어주고 있는 지영민. 페이크 모션 주고 있는데요. 오! 네, 다시. 네, 아까랑 똑같은 공격이죠. 네, 턱 괜찮다라는 제스처도 보여주고 있는 지영민. 네. 자, 깊이 나왔고 택다운. 자, 바로 일어날 수 있을지. 아, 반대쪽 다리까지 제압을 하나요? 네, 택다운 성공했고요. 오, 네. 네. 아, 좌우로 막 흔들어 봤는데 못 일어났습니다, 지영민. 아, 밀고. 발로 밀어냈고요. 오. 자, 킥 이후에 오, 네. 자, 가운데. 네. 저 공격이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동혁 선수 준비해온 네. 패턴인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너무 가까워요, 근데 네. 한 라운드에 한 번씩은 하죠 지금. 네. 너무 역으로 지금 포지션을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운딩. 네, 파운딩 계속 맞거든요 지금. 있죠. 안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자, 네, 데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데미지가 있어요. 그라운드 네. 20초 경과. 고동혁 선수 데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 맞습니다. 안 돼요, 계속 맞고 있어요. 움직여야 됩니다. 네. 움직여야 돼요. 오, 안쪽에 파운딩. 와, 경기 마무리됩니다. 지영민 선수. 게임 오버. 지영민 선수가 파운딩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와. 사실 30초 룰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또 경기를 끝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파운딩이 또 너무 또 정확했습니다. 와, 캐서님 말씀대로 이 ARC 룰 안에서 파운딩으로 KO 만드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와. 그만큼 지영민 선수가 확실히 해냈네요. 네. 파운딩으로 준비를 많이 했고 그러게요. 약간 성장한 게 느껴집니다. 네. 많이 늘었어요 전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경기마다 약간 이렇게 늘고 있는 게 좀 보이죠 눈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오늘 대회 프리뷰를 같이 지영민 선수하고 촬영을 했는데 많은 팬들이 당시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펀치 그리고 체력 다 좀 보강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로 승리로 증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주먹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뺨이나? 네, 능숙한 뺨 그리고 파운딩까지. 네. 지영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2라운드 승리를 거두는 지영민 선수입니다. 아, 오늘 팬가이 많이 들어주시겠어요. 아, 지영민 선수에게 아프리카 TV 이 하이웨에서의 움직임도 조금 달랐죠. 고동혁 선수 쉽게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영민 선수는 넘어지자마자 또 바로 빠삐리 대처를 하면서 네. 또 금방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본인이 준비한 경기를 좀 잘 보여줬었던 지영민 선수가 결국 ARC 001에 이어서 ARC 003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영민 선수의 경기였고 고동혁 선수의 패배는 좀 아쉽겠습니다만 또 다시 한번 성장해서 멋진 경기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